스포츠 7330.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권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권투 체육관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제자가 거쳐간 이 체육관 곳곳에는 그들의 땀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스피드와 박력 넘치는 권투의 세계를 만나보시죠. 박현수 기자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대전 은흥정이 거리. 대전의 역사와 빠른 유행이 공존하는 중앙로 한켠에는 허름한 권투체육관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에 문을 연 대전 한박 권투체육관. 반백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육성한 이순환 관장은 오롯이 권투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1961년도부터 개관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54년간 이 자리에서 이제 애들을 키워왔는데 거쳐 나간 선수 임원들 합쳐가지고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17,000명이나 되는 이런 제자들이 다 내 재산입니다. 참 그 어려울 때 이놈들이 한 번씩 와서 들여다보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아, 관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강 링에서 울려 퍼지는 공소리에 맞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을 풉니다. 상대방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자청한 이들은 권투만의 매력을 끊을 수 없어 매일 이곳에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싱을 하면 저한테 싸움이랑 연관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제 복싱은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대가 이제 주먹이 오고 가면서 교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막 다른 운동도 뭐 존경은 하지만 복싱에 대해서 이 교감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권투를 시작한 어린 두 형제. 1년 넘게 체육관을 드나든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차근차근 권투에 대해 알아갑니다.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살 좀 빼려고 여기 왔었어요. 동생이랑 다니면서 서로 재밌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원희도 왔어요. 일단 권투를 한 거는 1년 정도 했고요. 권투를 하면서 샌드백 치는 게 가장 재밌어요. 친구들이 많이 복싱을 한다기에 많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저도 익숙해지고 그런 말도 이제 자주 듣게 된 것 같아요. 체육관에 찾는 수강생 중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진 학생도 있습니다. 현재 복싱부가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올해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연대 소년체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대 꼭 금메달 따고 싶어요. 그 작년에는 그 메달을 잘 못 따서 이번엔 꼭 해내고 싶습니다. 17,000여 명이 거쳐간 체육관 곳곳에는 그들의 땀과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체육관을 거친 수많은 제자들은 이 관장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항상 관장님이 지금 저희를 보살피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후배들 보살피고 관장님이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했는데 이제 주례를 봐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고 체육관 이제 그 원로 회원들과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회도 하면서 지금 체육관 지금 후배들 막 시합 나가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막 시합 나갈 때 뭐 이제 식비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에 뭐 이런 막 글러브라도 이런 걸 제가 협찬을 하려고 많이 지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50년 넘게 한결같이 선수 육성에 매진한 이순남 관장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키워보고 싶은 이 생각밖에 없어요. 프로는 세계 챔피언도 제가 만들어보고 올림픽도 출전을 시켜봤지만 금메달을 따왔다는 이런 애들은 한 번을 내가 못 키워봐서 그래서 그 금메달 한번 배출 한번 해보고 싶은 내 꿈입니다. 이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투체육관이자 살아있는 권투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대전 한박 권투체육관. 쉬지 않고 울리는 공소리처럼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